16강 상대는 과연 누구? 대한민국 대 말레이시아. TVN 스포츠. 네, 이제 선수들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들어보니 이제 감독님은 먼저 가시고 그 선수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아, 오늘은 바레인전과 살짝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선수들 힘낼 수 있도록, 우리 선수들 힘낼 수 있도록 하이파이브 하면서 그리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선수들을 퇴근시켜 보겠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선배 고생했습니다. 고생했어요. 고생했습니다. 부딪힌데? 준비 잘하고 있네. 이제 선수들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이제 정말 인터뷰할 수 있는 거? 영훈아 수고했어. 잘했어. 다 잡아줘. 네? 다 잡아줘. 다 잡아줘. 형 수고했어. 네, 수고했어. 야, 들어오고 쉽지 않네. 쉽지 않네. 잡아드릴게. 오늘 뭐 인터뷰? 인터뷰 없이. 강현아 수고했어. 격려하러 왔어. 격려하러 왔어. 격려하러 왔어. 안 잡아라, 안 잡아라. 준비 잘해. 고생했어. 아픈 데 없죠? 네. 수고했어. 수고했어. 아픈 거 없지? 고생했습니다. 조용합니다. 고생했습니다. 아, 홍민이. 지금 선수들이 할 말은 좀 있는 것 같아요.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보면서, 영호야, 고생했어. 아픈 데 없지? 네. 준비 잘해. 선수들이 힘낼 수 있도록 아주 격려를 하겠습니다. 그래도 생각보다 우리 선수들이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마음을 다 잡고 나오는 분위기의 모습을 보였고, 또 좀 우려되는 부분은 선수들이 조금씩 부상을 안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. 컨디션이 정상이 아닌 살짝살짝 이제 걸어 나올 때부터 이렇게 딱 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.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 나온 것 같아서 선수들 퇴근 다 시켰고 저도 퇴근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또 다음 경기 때 뵙겠습니다. 조경 선수 인터뷰 좀 해주십시오. 인터뷰 좀 해주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뭐 말 그대로 쉽지 않은 경기였고요. 저도 일단 실수가 너무 많았고 골 찬스도 있었는데 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. 일단은 골문 지역에서 더 침착해야 될 것 같고요. 네, 더 일단 집중해서 진짜 집중해서 더 골문 지역에서 골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또 공격수이기 때문에 더 발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음 경기. 어쨌든 첫 번째 경기는 뛰지 못했는데 뛰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오늘 두 번째 경기를 기회를 주셨을 때 어쨌든 좀 만회를 저희가 역전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격수로서 많은 책임감이 들고요. 앞으로 있을 경기들은 꼭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후반에 들어오게 됐는데
흥민이 형이 저한테 침착하게 기회 오니까 하나하나 만들어 가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많이 네,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뭐 제가 뭐 언제 또 기회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 있는 데서 할 수 있는 선에서 뭐 감독님 기회 주시면 그에 맞게 꼭 나라를 대표해서 골을 넣고 싶고요. 꼭 국민들에게 행복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